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춘 남녀들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뭐 그런 과정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. 뭐 만나면 헤어질 수 있죠. 결혼을 준비하다가도 뭐 파트너일 수도 있고. 자, 그런데 특별히 가슴 아픈 이별이 있습니다. 부모의 반대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죠. 자, 그렇다면 부모는 왜 반대하는 것일까요?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뭐 경제적인 이유, 연봉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뭐 때로는 학벌 때문에, 또 때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, 때로는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떤 경우는 키가 너무 작아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. 어쨌든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 다양할 수 있겠죠. 그 가정의 환경과 부모님의 스타일에 따라서. 자,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답을 드릴 수 있는 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본인 스스로의 결정과 결심을 도울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결정하고 결심하는데 조금 더 도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!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. 첫 번째는, 나는 정서적으로,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충분히 독립되어 있는가? 여러분, 창세기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두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것이죠. 부모를 떠나야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. 성경에서도 잘 얘기하고 있듯이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독립입니다. 독립.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할 준비도 되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다? 사실 그 결혼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결국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두 번째, 자, 이와 비슷한 연속선상에서의 질문인데요. 최악의 경우 내 결혼식에 아무도 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결혼할 준비가 되었는가?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질문은 내가 얼마나 이 결혼에 대한 결심이 섰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런 확신이 서 있다면 부모님도 결정하기 편해지고 상대편 배우자도 결정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.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결심이 섰는지, 정말 성인으로서 스스로가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, 저는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. 나의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부모님도 생각하고 정리하는데 편해지는 거예요. 예비 배우자는 나를 신뢰하게 되고, 결국 내가 얼마나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? 바로 그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라는 겁니다. 세 번째, 나는 부모로부터 나의 배우자를 보호할 준비가 되었는가?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면 바로 나의 예비 배우자가 상처를 받습니다. 분명히 겉으로는 아, 난 괜찮아, 뭐 나 자기만 있으면 돼,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. 그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왜냐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 부모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는 건 괜찮아요. 왜냐하면 내 부모잖아요. 난 자식이고. 그런데 배우자는 제 3자인 겁니다. 아직 남이에요. 그러니까 내 부모로 인해서 나의 예비 배우자가 상처받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폭력이고, 심각하게 얘기하면 범죄일 수도 있는 겁니다. 내가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늘 한쪽 편이 크게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네 번째, 결혼하려는 상대방을 충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가? 결국 이 부모가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 전체 판이 흔들리는 거예요. 오랫동안 관계 맺어왔던 이 토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. 막 풍랑이 일듯이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, 이것에 따라서 이 판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.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.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반대로 강제로 헤어졌어요.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내게 미칠 영향은 없겠습니까? 정말 실제로 강제로 헤어지고 난 이후에 관계의 매듭을 제대로 못 지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추억과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먼저 스스로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. 부모의 반대로 내가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이 사람과의 추억과 기억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. 그 아픔과 추억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새로운 만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이 결혼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게 낫겠죠.